만나서 반갑습니다. 수학이 빠진 시간 하정민입니다. 자, 우리 드디어 이제 2021년이 밝았습니다. 선생님이 촬영하는 요 시점은 이제 2021년 아주 초반에 촬영을 했는데 요 영상이 올라갈 때쯤은 아마 여러분이 열심히 겨울방학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일 것 같네요. 맞죠? 공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메가스터디에서 우리 학생들이 이제 또 학기 중에 수행평가를 보게 될 겁니다. 그렇죠? 주로 수학 수행평가는 문제풀이가 많아요. 네. 근데 문제풀이도 많긴 한데 또 몇몇 학교들에서는 우리 학생들이 또 이제 문제를 또잘 풀었나, 방학 때 공부를 얼마만큼 했나, 그런 노트를 좀 제출하는 이런 학교들도 있고요. 아니면 포트폴리오처럼 이제 뭐 여러분의 수학 공부, 여러분만의 수학 개념 노트, 이런 거 있죠. 그래서 개념에 단거나 시켜서 내가 수학을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이런 포트폴리오 형식으로 제출하는 학교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수행평가들에 우리 학생들이 대비할 수 있도록 이제 선생님들 마다마다 각자 이제 어떤 수행평가를 어떻게 대비할지 이제 이런 걸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캐스트를 촬영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여러분에게 이제 개념에 단거나 이렇게 노트 정리의 방법, 이런 포트폴리오에 관련된 수행평가 대비, 이런 이제 캐스트를 이제 촬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옆에 보시면 이제 첨부 파일이 있을 겁니다. 그거 다운받으셔서 선생님 직접 필기한 거예요. 그래서 아주 완벽하게 하긴 했지만 양이 많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샘플링이에요. 그 샘플을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자기의 수학 노트를 만들어 가는데 좀 얻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선생님이 만들면서도 느끼는 거지만 선생님이 이걸 위해서 만든 건 아니에요. 무슨 소리냐면 선생님은 수업 준비할 때 항상 이런 식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문제 풀 때도 이렇게 풀어요, 항상. 그러니까 이렇게 풀었을 때 장점, 여러분이 이런 거를 좀 습득시켜 놓으면 수행평가 대비도 되고 여러분이 나중에 서술형 평가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익혀두면 좋은 방법이에요. 특히 우리 공부 좀 못하는 학생들, 그리고 글씨 막못 쓰는 학생들 있죠. 그런 학생들은 글씨를 못 써도 되지만 이 노트 정리란 노트를 이쁘게 쓰고 이쁘게 디자인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구조에 맞도록 알맞게 보기 좋게만 쓰면 돼요. 글씨가 이쁘지 않아도 돼요. 네. 그런 구조화된 것을 여러분이 좀 배워갔으면 좋겠고, 또 그런 걸잘 모으고 여러분 것을 만들어 놓으면 수행평가 제출할 때도 좋은 점수를 받을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선생님이 그런 샘플 된 것을 올려놨으니, 자, 이제 같이 보면서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선생님이 그 챕터라고 해서 그 개념을 설명 써놓고, 이제 1번에서 이렇게 개념을 썼죠. 요 개념을 쓴 것을 막다 쓰지 않아도 돼.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진짜 제일 중요한 거니까 잘 들어야 돼, 지금부터. 이 노트 정리란, 개념의 단권화란 여러분 수업 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명심해요. 수업 바로 뒤에 이루어지면 안 돼요. 그럼 언제 이루어지냐? 여러분이 수업을 듣고 그거를 복습을 많이 해야 돼요. 일단은 복습해서 머릿속에 이 개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들어있어야 돼. 앤드 선생님이 수학 공부법에 대한 그 고민에 대한 캐스트를 올렸었는데 거기서도 말했어요. 수학 공부의 개념의 완성은 어떤 개념이 있으면 그 개념의 이름 필수 예제. 그러니까 이 개념이 실전적으로 어떻게 쓰이는지 그 예제들이 떠올라야 돼. 물론 하나당 1대1로 다 떠오르면 좋겠지만 다 떠오르지 않아도 유명한 문제 정도는 다 떠올라야 돼. 그리고 유명한 기출 문제까지 떠오르면 좋다 그랬어요. 그 예시를 선생님이 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요 위에 있는 것은, 옆에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은 항등식이라는 요런 이제 개념에 대해서 정리를 한 건데, 첫 번째 항등식에서 나오는 나머지 정리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나머지 정리에서 나머지 정리에 대한 등식을 일단 썼어요. 근데 그게 모든 참고서에 설명이 다돼 있잖아. 근데 이제 선생님들 마다마다 선생님도 그렇고 아니면 또 수학을 가르치시는 여러 선생님도 그렇고 그 선생님들이 알려주는 실전적인 개념들, 그리고 실전적인 말들이 있어. 그런 걸로 여러분 노트에, 여러분 그 책에 필기해 놨겠지. 그게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거를 내가 다 알고 있어서 정리하고 싶은 거지. 그래서 노트 정리는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나만의 개념의 노트이며 개념의 단권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야. 그러면 그거를 내 머릿속에 있는 걸 이제, 아, 이런 게 정리가 돼 있는 걸 이제 보여주고 싶은 거지.
누구한테? 나한테. 왜? 시험 전에 한번 쫙 훑으려고. 그럼 정리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1번부터 이렇게 정리 시작하는 거죠. 그럼 거기 있는 것처럼 첫 번째 이제 나머지 정리에 대해서 나머지에 대한 등식. 거기 실전적 개념은 뭡니까? 두 가지가 있었어요. 네. 요런 거는 이제 여러분 그 해당 파트마다 이제 다르겠죠. 근데 나머지 정리로 선생님이 필기했으니까 설명을 그렇게 할게요. 첫 번째 뭐야? 네. 나누는 식이 있으면 나머지는 차수가 나누는 식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그때 또 중요한 것은 이것을 그냥 RX로 두지 말고 우리는 직접 식을 쓰자. 요런 것들. 그런 거를 이제 정리해 두는 거지. 이쁘게, 예쁘게 디자이닝 하지 말라니까. 그냥 정리가 깔끔하게만 돼 있으면 돼요. 막 새치라고 막 그러지 않아도 돼. 그런 거 정리하고 또 밑에 또두 번째 실전적인 개념들 있죠. 그런 것들. 즉, FX를 GX로 묶었을 때. 그런 게 이제 실전적인 거잖아. 묶었을 때 뒤에 식을 쳐다봤는데 차수가 얘보다 작아. 그럼 얜 뾰로롱 나머지가 된다.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이런 거지. 그러면 그 실전적인 개념에 대한 문제들을 바로 밑에다가, 아, 이런 문제가 있었지 하고, 선생님은 거기에 풀이를 또 써놨죠. 네, 풀이를 써놨는데, 이렇게 이런 문제가 있었지 하고, 어디 페이지에 몇 번이었지라고만 사실 떠오르면 되지만, 제출용으로는 풀이도 써놓으면 좋죠. 그것도 이러지 마. 그 노트가 아니라 그 문제에 막 복사해서 오려가지고 붙여넣어가지고 풀칠하고 진짜 내가 그런 뺨칠. 안 돼요. 그게 아니라, 그냥 그 문제가 어디 있다 정도. 그리고 바로 풀이를 들어가시면 돼요. 그 풀이 들어갈 때. 자, 선생님이 써놓은 것처럼 거의 풀이하고 동그라미 1번, 2번, 3번. 이렇게 써놨죠. 선생님이 자주 쓰는 방법이에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어디서 실수했는지 찾을 수가 있어. 이거는 수행평가 대비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술형에도 굉장히 감점이 잘안 되는 요인이에요. 서술형에 주저리주저리 말을 쓰는 것보다 진짜 선생님은 너가 정말 알고 있는지를 보는 거란 말이야. 그게 한글이 없어도 선생님들은 수식만 딱딱딱 봐도 알아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쫙, 2번 쫙. 그래서 내가 필요한 거 혹은 내가 내야 될 결론 이런 것들을 그렇게 써 내려가시면 되는 거예요. 글씨를 못 써도 구조화가 잘 이루어지면은 보기 좋은 노트가 되고 나만의 개념 노트가 되는 거예요. 되셨죠? 그런 예들을 이제 선생님이 개념 1번에서 쫙 한번 보여줬고 그 밑에 또 뭐가 있어요? 기출문제가 있죠. 기출문제. 아주 유명한 모의고사 기출문제. 그리고 학교 시험에도 자주 나왔었던 기출문제들이 있어요. 그런 것까지 떠올라야 돼. 잘 봐. 이게 이미 너 머릿속에 있었던 거야. 이게 중요해. 있었던 거를 내가, 아, 이런 게 있었지 하고 그 문제만 바로 찾아서 이렇게 정리해 놓는 거지. 응. 그러니까 수업 끝나고는 절대 할수 없어요. 여러분이 개념적으로 완벽하게 되어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노트 정리는 사실 그때 하는 거라고. 아시겠죠? 그래서 개념, 문제, 유명한 모의고사 기출 문제까지 여러분이 잘 정리가 돼 있으면 그걸 노트에다가 그렇게 선생님이 한 것처럼 정리해 두시는 거예요. 또 옆에 페이지 보시면 똑같은 뉘앙스로 적혀 있죠? 그런 식으로. 선생님, 요거를 사실 고등학교 다닐 때 썼던 방법이에요. 고등학교 다닐 때, 정리를 솔직히 못하는 편은 아니잖아? 그죠? 선생님, 꼼꼼하고 깔끔한 편이긴 해서, 그런 방법으로 하다 보니까 뭐가 줄어버리냐? 계산 실수가 줄어버렸어요. 네, 계산 실수가 줄어버리기도 하고, 또 선생님 때 서술형은 단답형이 있었어요. 단답형. 네, 서술형은 없었고, 단답형 시험, 이 이제 도입되는 찰나였는데 그때 이제 계산 실수 안 하는 것 그리고 깔끔하게 정리되고 선생님은 문제풀이의 수행평가보다는 노트 내는 게 수행평가였어요. 그때 보면 무조건 만점이죠. 네, 보면 깜짝깜짝 놀라잖아. 보면 알잖아. 미안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러면 선생님 개념에 없는 문제들 이런 것도 문제풀이할 때뭐 문제풀이용으로 제출할 때는 어떡합니까? 그럼 이제 다음 페이지에 있죠. 그냥 문제만 딱딱 써 내려가시는 거예요. 그냥 한 문제 쓰고 그다음 밑에 풀이 쓰고 그다음 좀 한층 건너뛰어서 다시 문제 쓰고 거기다 뭐또 까만색으로 문제 구별 뭐 이런 거안 해도 된다고. 알겠죠? 여러분이 잘 구조화가 이루어졌는지 그런 것만 잘 깔끔하게 써 내려가시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노트 자 주의하세요. 노트 만드는 것을 개념 수업 듣고 바로 만들면 절대 안 된다. 개념을 익히고 문제를 많이 풀어서 여러분의 경험치가 쌓였을 때, 1월에 공부를 시작했으면 그거는 2월 후반 혹은 3월에 이루어질 거예요. 그리고 4월, 요때 시험 기간 때 내가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너만의 노트가 되는 거잖아. 정리하면서 쫙 볼 수 있는 어떤 시험의 정리 노트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게 또 수행평가 자료로 쓰인다면 일석이조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조금 노트 필기를 여러분에게 좀 공유하고자, 그리고 여러분 참고해서 또 좋은 포트폴리오 하나 만들어서 수행평가 잘 봤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올려드렸으니까 우리 여러분 잘 참고하셔서 이제 좋은 수행평가 성적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혹시 또 선생님 도저히 또 감이 안 와요 라고 하면 질문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선생님이 또 이런 것은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 코멘트를 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2021년 시작했습니다. 네, 시작이 반이에요. 이게 어떻게 해석하면은 반이잖아. 여기서 멈추면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야. 반밖에 안 한 거니까. 근데 이 반을 기점으로 다시 힘내서 반을 갈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이 포인트라는 거예요. 이 반은.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시점에 열심히 공부하셔서 겨울방학 잘 보내시고 또한 더불어 여러분의 그 개념 노트까지 만들 수 있다면 그게 완성된다면 여러분 개념 된 거예요. 수학적인 개념이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잘 공부하셔서 정리까지 깔끔하게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